군대에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군대에 있다 보면 간혹 밤에 이상한 소문이 물침번이나 외곽 근무서는 놈들에게 들리곤 합니다. 이상한 물체를 보았다. 자세히 보니 고양이였다. 노루였다. 아무튼 비일비재했죠. 특히 간이 창고라 하여 빨래나 이것저것 쓸데기 없는 자질을 쌓아두었던 곳인데 거기 소문이 좀 많았습니다. 산하고 맞닿아 있는 근처라 기운도 음산한 게 낮에는 그나마 좋지만 예전 밤에는 구타하기 딱 좋은 장소였답니다. 그때가 제가 한 상병 정도 되고 초소 근무를 서는 중이었습니다. 총기 꺼내들고 나갈 때부터 전전 초소 근무자들이 하나같이 허연 물체가 돌아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큰 것들이 저러고 논다 이 새끼들. 고추 떨어져 이놈들아. 전 이러면서 근무를 서기 위해 나갔죠. 근데 그 시간대 우리 중대가 발칵 뒤집어졌답니다. 당직을 쓰던 최중사님이 행정반 뒷창문 너머로 웬 여자와 눈이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몇몇은 잠에서 깨어났다는. 아니, 그 밤에 여자가, 그리고 군대에서, 그것도 민간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직 시작이었던 최중사님은 원래 중사들이 한강다고 하잖아요. 정말 듬직한 분이셨는데 제가 근무 서고 돌아올 때쯤 운영 창고 사이로 깜깜한 밤인데 허연 물체가 나지막히 스르르 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색 고양이려나 언뜻언뜻 잘 보려고 군대에서 배운 좌우 살피기를 했죠. 그런데 기어다니는 듯하다 일어서는 듯하다 비닐이었냐고요? 비닐이었으면 떠다녔겠죠. 그걸 또 저 혼자 본 게 아니었으니까요. 뭐지 저거? 이러며 쫄따구랑 있는데 선병님 빨리 들어가지 말입니다. 근무 교대도 해야 되는데. 그래, 부대까지는 한 30m쯤 가야 되는데 곁눈으로 슬쩍 보니 뒤에 소리 없이 따라오더군요. 그 순간 희한하게 현기증과 구역질이 자꾸 났습니다. 왠지 모르게요. 전 애써 모른 채 하며 끝까지 앞만 보고 왔죠. 간혹 이야기로는 그런데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그때 제가 혼자였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행정반에 들어와 보니 역시나 최중사님이 모든 창문 커튼을 다 쳐놓은 채 슬슬 졸고 있더군요. 저는 후임, 골탕, 아니 담력 좀 길러줄 겸 야, 담배 한 대 피자 이러고는 간이 창고 좀 한번 살펴보자. 지금 말입니까? 그래 임마, 따라오나?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왔고 같이 그 캄캄한 간이 창고를 후레쉬 하나 들고 이쪽저쪽 살펴보았죠. 비닐은커녕 허연 난닝고 하나 없더군요. 그 순간 진짜 귀신하고 마주칠까란 생각이 뇌리를 스치길래 그냥 허무하게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그 소문은 연대장님께 결과 보고가 되었죠. 밤에 부대 내에 웬 여자가 돌아다닌다. 아직 귀신인지 민간인인지 판명 불가란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밤에 수상한 물체 발각 시 5분 대기 비상을 걸라는 명령이 떨어질 정도로 발칵 뒤집어졌죠. 그때가 2000년 4월 이맘때였을 겁니다. 강원도 764단 전투지원중대 1999년부터 2001년 군번은 다 아는 사실임을 말씀드립니다.